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비교하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혹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맛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이 물건이 더 좋다, 어느 집이 음식 맛이 더 좋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을 판단하며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의 무엇이 더 좋고 훌륭하며 누구의 사상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파가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을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판단하실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평가자가 될 수 없으며 주께서 오셔도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에 대한 어떤 그 평가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늘 한 끗 차이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교인들이 만날 때 자주 이야기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집사는 이런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구누구 권사는 또 이런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그럴까? 누구누구 장로는 왜 그런데? 누구누구 목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여러분께서 하시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타인을 향한 정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판단이나 정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한 그 어떤 문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요, 뭐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슨 당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자신이 속한 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타인이나 상대의 당이 잘못을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 없는 판단,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개인의 욕심의 판단, 그 정죄 같은 것들 사라져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과 같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어제가 아니죠, 그제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공적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본다면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그토록 바라신 교회가 늘 건강하게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